안녕하십니까. 테이야, 반갑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세계 최대 강대국이잖아요. 선진국입니다. 선진국들의 특징은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아주 긴 시간 동안 긴 플랜을 가지고 준비를 해요. 그렇다 보니 시작하는 단계는 아주 낮은 단계에서 시작을 하고 그 기간을 길게 가져가지요. 물론 이런 내용은 학교 시스템 안에도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긴 시간 동안 모든 세밀한 준비를 하죠. 그 결과는 작은 것 같지만 계속 쌓아져 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물을 봤을 때는 무너지지 않게 세워지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진행하실까요? 전능자이시잖아요. 우당탕탕 하늘에서 뭔가 띵 하고 떨어져서 만들어내시나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확인하는 부분인데 아주 긴 시간 동안 철저하게 그것도 세밀하게 준비를 하시고 그 준비하는 과정 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진행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응답의 기준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 응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약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준이고요. 또한 응답을 받는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아브라함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껏 계속 아브라함에 관련된 스토리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시죠. 언약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지요. 자식이 없습니다. 아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롯을 떠나 보내게 되어지지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갖고 있던 그 의지의 대상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말씀하시죠. 언약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상급이요, 방패요, 모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나 자식 없습니다. 그 얘기는 아들 빨리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아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밤하늘을 보게 하시죠. 수많은 별들이 반짝거리고 있는데 그것을 세어보라 말씀하십니다. 불가능입니다. 카운트 안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대를 이렇게 많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여기에는 별이 다섯 개이지만요.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스토리인데요.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패키지로 묶여져 있으면 하나씩 우리가 풀어야 되잖아요. 선물을 받았으면요. 그 풀어주는 일을 계속 하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밟고 있는 이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게 하시려고 아주 먼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대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아브라함다운 질문이죠. 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3년 된 암염소 또 그리고 주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동물들은 반으로 쪼갰어요. 하지만 새는 쪼개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솔개들이 날아와서 죽은 사체들을 채워가려고 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놀라가지고 네, 솔개들을 날려 보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과정들 속에는 이렇게 많은 방해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잠에 빠져들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사실 잠을 재우게 하시는 내용인데요. 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대들이 누려야 될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요. 자, 아브라함의 후대들이 나그네라고 하면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로 이제 어딘가에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이방의 객으로 그것도 400년간 생활한 이후에 자, 그곳을 또한 섬길이라라고 말씀하시죠. 정확하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직 아브라함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객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부분은 많은 부분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자, 그 어려움을 주는 자들을 하나님이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한 곳으로 돌아올 때는 그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했던 그곳에 있는 모든 죄물과 모든 소유들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점점 날이 어두워지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졸고 있는 상태에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연기가 나는 화로에서 그러니까 횃불이 이 죽은 사체 위로, 그러니까 이미 양쪽을 갈라놨으면 여기서는 많은 피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죠. 자, 이곳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횃불 언약인데요. 태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것은 다름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 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할 때,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어떤 일을 가지고. 자,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물들을 반으로 갈라요. 그리고 A와 B가 이 사이를 같이 움직입니다. 이 얘기는 A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동물이 갈라진 것처럼 비참해진 거죠. 이렇게 된다. 결국 죽음이다. 라는 의미로 반드시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A, B가 같이 이것을 이 길을 이제 걷게 되어지죠. 자, 아브라함에게 이 부분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쪼개질지언정 반드시 이 약속은 지키시죠. 자, 그래서 이곳을 하나님이 직접 통과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길을 함께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테이가 이번 주에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지금 테이가 말씀을 적는 것,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러려고 하면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자, 그 약속의 말씀은 테이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어지고, 자, 그것이 열매로 나오게 되어지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담는 것입니다. 테이야, 계약해서 학교 생활하다 보면 많이 바쁘고 피곤할 때도 많아요. 자,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채우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힘 먼저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